평당 최고가 아파트 펜트하우스에는 재건축 여신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수익성을 높게 하겠다. 가장 비싼 아파트를 만들겠다. 여기 스카 전장이 전지 아시죠? 나라봐 이 새끼야. 나라봐 이 새끼야. 일단 시범으로 한 두 명 정도만 세 명을 확시켜보면 거래가 안 됐는데 높은 시세로 거래됐다고 해가지고 수천억에 해당되는 업체 선정에 조합사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 관계된 모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일무이에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방송 후 재건축의 신은 다시 조합원들 앞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이 나왔습니다. 정말 악마의 편집이었고 정말 제가 문제 있으면 6개월 내에 저는 감방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을 그와는 달리 조합원들에겐 일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조합원들을 비대위라고 말씀하시네요. 잘못하고 있어요. PD수첩이고 어디 뭐. 집값 폭등의 진원지가 된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이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이끌었던 재건축의 신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38층. 여기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한영기 조합장 얘기였죠. 네, 맞습니다. 한 달 전 저희 PD수첩에서는 그에 관한 여러 의혹들을 방송했었는데 온갖 편법으로 아파트값 올린 얘기를 자랑하던 그의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분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방송 이후에도 한 조합장이 반포 일대 재건축 사업에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 완공 예정인 아리팍 인근 이 아파트에서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재건축이 한창인 반포 일대 아파트들. 아크로 리버파크 옆 단지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곳에 있던 신반포 3차와 경남 아파트는 2017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통합 재건축을 확정했습니다. 이거를 이 사람도 도와달라고 해서 이거는 내 어떤 캐리에 정말 중요한 진짜로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재건축의 1인자가 되는 데는 진짜 이거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위해서 내가 집 사서 진짜 통합해서 그렇게 완벽하게 해줬어. 아크로 리버파크 조합장인 그의 사무실에서 한눈에 보이는 공사 현장. 조합 집행부도 직접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조합장 사단도 내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 손으로 내가 만들었잖아요. 이 재건축 이 조합을. 이상한 조합장, 이상한 임원들이 이상한 짓 하면 내가 어떻게 만든 조합인데 사실은 망치죠. 그래서 조합이 설립된 후에도 총회는 물론 각종 조합 현안에 목소리를 냈다는 한영기 씨. 지금 통합시켜서 여러분 이게 재건축 안 되는 거였죠 지금. 어림도 없죠. 대다수는 정말 고마워 생각하는데 얘들어서 진짜 10원도 안 받고 사이를 보고 10원도 안 받고 일회가를 진행해주고 10원도 안 받고 이런 걸 해주는데 그동안 조합원들은 한영기 씨와 조합을 적극 지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마이크를 잡고 계시냐고요? 왜 마이크를 잡고 대답하냐고요? 아니요. 아니 잠깐만 그만하세요. 하나만 좀 얘기하자고. 아니, 저, 충분히 하셨죠? 아니 여러분들 지금 이 창호를 바꾸려고 해. 네.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화가 나세요? 예? 그게 화가 나세요? 아니 당연히 화가 나죠. 왜요? 왜요? 진짜 웃긴다고 생각이. 조합원들은 왜 그와 다투게 되었을까? 부부는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모델하우스가 결정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연결 통로의 브릿지에 시공사 선정 당시 삼성 물산이 내놓은 홍보 책자와 너무 달랐다는 것. 이게 창도 봐봐. 여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다 풀창인데. 무엇보다 거실 창호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창문이 왜 이렇게 조그매? 어머, 30평 창문이랑 사이즈가 60평 창문이랑 거실 사이즈는 다른데
야, 창문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다 사이즈를 확인을 해갖고 평형별로 창문 사이즈를 다 통계를 내갖고 카톡방에 올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일부 동의 경우 34평부터 68평까지 거실 창호 크기가 3.6m로 같았다고 합니다. 거실이 커질수록 창이 아닌 벽이 커지는 상황. 조합원들이 창호 크기를 늘려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cm도 늘릴 수가 없대요. 조합에서 10cm도 못 늘린, 뭐 하나도 못 늘린다는데 어머 이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막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영기 조합원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한영기 씨였습니다. 한영기 조합원입니다. 34평하고 68평까지 거실창 폭이 어떻게 3.6m로 똑같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거 당장이 조합장 지금 목 날리자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이 다른 동이나 다른 데하고 아주 다른 특수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약 집안입니다. 연약 집안의 SD등급인데 아주 최악의 경우입니다.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창호를 크게 할 수 없다는 한영기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전문가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창호 크기와 연약 집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뭐 구조하고 연약 집안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창호 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약 집안이면은 창호로 늘리면은 구조적으로 무게가 덜 가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그래서 콘크리트보다는 덜 가니까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창호 사이즈를 크게 할 수 없다라고 연약 집안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왜 할까요? 아니 뭐 그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겠죠. 한영기 씨에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구경이 됩니다. 사실은 좀만 좀 나가 계시라고 해주세요. 그럼.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네. 모든 사람들이 아예 인터뷰 자체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지지가 내려와요. 왜 병같이 인터뷰를 하느냐. 네가 아무리 5시간, 4시간 네가 아니라고 백날 얘기해봐라. 누가 조합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 그가 창호 크기를 바꿀 수 없다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이제 3.6m의 폭에 대해서. 3.6m는요? 네. 이것도 2017년에 포함 지진 때문에 생긴 새로운 그 규제가요, 규제. 예. 그건 뭔 규제냐? 우리 앞으로만 해도 지질 조사를 해보면 SC등급이에요. SC등급은 특별한 어떤 조치가 필요 없어요. 근데 똑같은 모래밭인데 이 2017년 이후에는 우리 원베일린 SD등급이에요. 그런데 그의 말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 3,400명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호 사이즈를 억지로 키우려고 그런다면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키우려고 그러면 정말로 이거야말로 가장 빨리 해도 최소한 9개월에서 1년 중단해야 됩니다. 그걸 2-3cm 폭을 넓힌다고 넓히기 위해서 9개월 내지 1,100억을 이건 최소 금액입니다. 1,100억을 드려야 되는 거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창호 크기를 늘리려면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9개월 이상 공사 중단과 1,100억 원 이상 공사비 증액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이건 또 어떤 근거로 한 말일까. 조합장님 그러면은 9개월의 공기 연장과 1,100억이라는 금액은 혹시 어떤 식의 계산을 통해서 나왔는지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두 달 동안 검증을 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그게 삼성에서 최종적으로 삼성에서 발표한 그겁니다. 그게 그래서 조합에서도 자신 있게 1,100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공사인 삼성물산에서 나온 얘기라는 것. 이후 삼성물산은 창호 크기뿐 아니라 창호 업체 변경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삼성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다라고 했을 때 삼성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저희는 자기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창호를 포기할 수 있어요? 창호를 분리발주할 수 있어요? 온갖 분리발주해서 따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전체를 다 분리발주하시니 어떤 선수법이었어요? 이게 비교가 됩니까? 국산하고 독일하고. 독일은 세계적으로 가장 샤시에서는 그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시공사와 한영기 씨가 꼭 써야겠다고 한 창호는 피업체가 수입한 독일 창호. 이 창호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대가 심해지자 이번엔 조합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합원 여러분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따를 것입니다. 업체 세 곳의 제품 설명회를 거친 뒤 선호도 조사를 통해 다시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동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품 설명회에 앞서 등장해 국산 창호를 비판하는 한영기 씨. 4년 반이 지난 아크로의 조합장인 제이 집입니다. 이게 안방의 동측 창문입니다. 결로가 심해서 앞이 안 보일 정도고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얼음입니다. 결로가 얼어서 완전히 그 창호 자체가 창틀이 아예 열리지가 않을 정도로.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호에 대해서 소개드릴 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호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총회 때 다른 안건들과 함께 창호 업체를 확정짓기로 했고 사전 투표를 원하는 조합원들을 위해 미리 서면 결의서가 배부됐습니다. 조합장은 서면 결의서 역시 총회 날 개봉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면 결의서는 밀봉하여 보관 후 추후 개최되는 총회장에서 참관인 입회하에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조합원들은 한영기 씨로부터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독일 창호 압승이라고 합니다. 결과는. 그러면 도대체 밀봉했다는 우리 조합장님 말씀과 이분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네요. 이렇게 왔으니 우리는 어떤 걸 믿어야 할까요? 그런데 한 조합원 대화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독일 창호에 찬성한 조합원이 3.1%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조합원 총회 당일, 그동안 총회에 나오지 않고 서면 결의서로 투표를 대신했던 조합원들이 대거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를 받아본 조합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호 때문에 왔는데 창호 투표 용지가 난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는데 다른 일 다 제껴놓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정말 아니에요. 정말. 서면 결의서에 있었던 창호 선택란이 현장 투표 용지에서 사라진 것. 지금 투표를 갖다가 이거 빠져가 있겠죠? 네, 지금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도 네. 이거 지금 다 반대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호가 굉장히 그렇게 되네. 그럼요. 우리 다 반대했거든요. 총회 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조합원들에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합니다. 치지 말라고 하시고 왜죠? 어떤 근거로? 아니, 그만 찍으시라고요. 어떤 네? 근거로? 저기 서면 결의서를 냈다고 체크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뭐 1월 24일인가 내가 방문해서 그걸 했대는데 나는 낸 적이 없다. 확인을 해보겠대요. 근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일단 들어왔어요. 근데 투표를 하면서 내 옆 사람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일을 겪은 조합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보고서 이게 냈던 비용 대비해서 되게 좀 비용 잘못 쓰여진 것 같은 느낌의 결과물이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이번 총회는 가서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총회 가서 봤더니 사전 투표를 내가 한 걸로 돼 있는 거죠. 선생님 안 하셨는데? 전 안 했는데. 투표를 하러 갔다가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된 서면 결의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조합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거래하던 부동산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 제가 지금 완전 조합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원래 항상 멀리 계시니까 잘 못 오시니까 그거라도 입금 그동안 받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전에는 몇 번 전화도 드렸었잖아요, 그걸로. 그걸로 한 두세 번 통화한 건 맞는데. 네. 그러면 이번 총액 건과 관련돼서는 저하고 소통을 하신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부동산은 반포 일대에서 한영기 씨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업체였습니다. 이거를 제 이름 옆에다가 사인하고 냈을 거잖아. 제가 내진 우리가 적진 않았는데 그냥 그 명단에 제가 그냥 해놨더니 그냥 이 사람들이 동그라미 쳤나 봐요, 보니까. 부동산의 주장에 따르면 고객 중에 친조합 성향의 명단을 조합에 넘겼고 조합에서 서면 결의서를 위조했다는 것. 어쨌든 서류가 있다고 하니 내 원본을 내놔라. 원본을 내놔라 해야 되죠. 네. 그것만 하시고 저랑 나눈 얘기랑 우리가 그전에 뭐 냈고 이런 얘기를 좀 그거는 그거는 그런데 조합 측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이거 사인으로 위조한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작성해서 주셨겠죠. 아, 그렇다면 사전 투표가 돼 있다고 하니 네. 사전 투표는 그걸 없앴어요. 그래서 어제 부동산에서 제출한 원본은 폐기하셨다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맞나요? 지금 없다? 폐기했다? 네. 위조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부동산과 조합. 서면 결의서 위조는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서면 결의서가 작성됐으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이 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원벨리 조합장은 이 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지난 총회 때 서면 결의서 제출한 거에서 부동산한테 명단을 받아서 조합에서 서면 결의서에 서명을 하셨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시다고요? 네. 분명히 부동산에서 명단을 받아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네,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끔. 이번 총회에서는 창호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기서 1등을 예를 들어 창호 1등하면 창호로 그냥 나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이게 이게 장난입니까? 그냥 설명이 한번 하고 설문조사에서 업체가 수시로 왔다 그러고 바뀌어버린다면 이 재건축 어떻게 해요? 조합장의 약속과 달리 한 씨는 설문조사로는 창호를 바꿀 수 없다는데요. 독일 창호를 판매하는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뭐 이래 재개발 이능적으로 많이 영업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를 하다 보니 아, 이런 좋은 제품을 우리가 이런 때 이런 때 판매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뭐 조합 이런 거라든지 나옵니다. 인터넷 두들보면 조합 주소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공급을 체크해 두고 와서 계속 그거 보시라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잡는다에서 오셨고 그때 아마 감사장님 그신 분이 한번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원벨리의 납품이 결정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창 들어간 게 국내 이제 거기 원벨리 들어갈 거고 또 들어간 데가 있나요? 예, 뭐 저쪽에 저희 들어간 데가 한 군데가 어디야? P 업체가 납품했다는 아파트 역시 시공사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현재 입주가 한창인 아파트. P 업체가 시공한 것은 거실 창호였다고 하는데요. 문제의 독일 창호입니다. 30평형대 거실 창호 크기를 재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원베일리와 같은 3.6m. 그렇다면 40평형대는 어떨까? 이곳은 연약 집안이 아닌데도 40평형대 역시 3.6m였습니다. 수백억 원이 걸려 있다는 원베일리 창호 공사비.
B 업체는 공정하게 선정된 업체라고 할 수 있을까? 원베일리 창호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은 또 있습니다. 거실 창호 3.6m. 시공사와 한영기 씨는 왜 3.6m를 고집했던 것일까? 창폭이 3.6m밖에 구현이 안 된다는 회사는 없어요, 창문회사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3.6m밖에 못한다는 얘기는 그게 뭐 제일 싸니까 그러겠죠? 회사별로 막 이제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장 적정한 사이즈들이 있어요. 그 회사에 맞는. 그래서 요 사이즈가 우리는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라는 것도 있어요. 각 회사별로. 그쪽 회사는 3.6m인가 보네요. 이 업체에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창호 크기가 3.6m일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 그러니까 뭐 시공사나 이제 뭐 한 조합장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제일 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싸게 했으면은 이제 다른 조합원한테 이득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겠죠. 근데 서정문 PD,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네. 한영기 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의 설계도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기존 건축법을 적용받아 만든 애초의 설계안인데요. 이대로라면 층고 제한인 35층 아파트들이 차례로 배치된 이런 모양의 단지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완공된 아파트는 좀 많이 달랐죠? 그렇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의 현재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아,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렇죠. 아, 층고 규정을 넘긴 38층이 두 동이 들어섰고 이 중 하나에 한 조합장의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동간 거리 제한도 완화가 됐어요. 12개 동에서 15개 동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 어떻게 이런 규제들을 비껴갔을까요? 서울시로부터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나왔는데요. 성냥갑 모양의 병풍처럼 늘어선 기존의 아파트와 달리 중앙의 높은 동을 한강변으로 낮은 동을 배치해 한강 조망 가구 비율을 60%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한 32, 3층짜리 막대기 꽂아놓은 똑같아요. 어디든. 형태가 비슷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최초예요. 특별건축구역을 하면 아까 우리 일반 분양수입같이 이런 어떤 수익성이 훨씬 좋아진다. 수백억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히트니스 센터고. 그런데 서울시가 특별 건축 구역을 지정해 주면서 내건 조건이 있었습니다. 최고급으로 하여튼 그리고 최첨단으로 꾸민다고 했어요. 단지 내 스포츠 시설과 문화 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한 것. 당시 조합은 서울시에 운영 계획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먼저 도서관, 카페 같은 문화시설의 이용에 대해 문의해봤는데요. 도서관이랑 카페 이런 거는 다 문화로 들어가게 되시고 네. 저희 쪽에 보증금 50만 원 내주시고 50만 원. 월 2만 2천 원씩 월회비가 나가게 되어 있어요. 헬스장은 이거랑 또 별도? 네, 헬스장은 별도예요. 이거 스포츠로 등록하셔야지 수영장이나 헬스장, 골프장까지 가능하죠. 스포츠는 100만 원이고요, 보증금이. 네. 월회비가 19만 8천 원이에요. 스포츠 시설에 등록한 지역 주민의 수는 많을 때도 20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등본이나 초본 중에 하나만 가져와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게 저희가 등록을 반포동에 거주하시는 분 한해서만 등록을 해드려요. 반포동이 아니면 서류 자체를 안 받을 거예요. 서초 구민이 아닌 반포동 주민에 한해서만 등록이 되고 음료 한 잔 사 마실 수도 없습니다. 여긴 결제는 카드로는 안 돼요? 네, 입주민 카드밖에 안 돼요. 입주민 카드요? 앞으로가 그렇게 개방을 하고 했는데 지금 몇 명 이용하냐? 20명도 안 와요, 20명도. 그러면 이 시설들은 결국은 서초구청이 운영하다가
그냥 조합에 줄 거예요. 너 써, 너네. 결국 우리 단지가 다 이용해 거의 예부인 없어요. 민간 아파트로는 최초로 아크로 리버파크의 특별 건축 구역 지정을 이끌어낸 A 설계업체. 관련 책을 내기도 한 이 업체 사장은 30년 넘게 서울시 건축 담당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어떤 어느 현장에 가서 압구정에 어디를 도와준다고 그런다면 정말 내가 도움만 된다고 그런다면 다시 데려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 아니고서는 이 특별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크로 리버파크와 달리 원베일리의 경우 A 설계업체는 특별 건축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이후 59억 원의 설계 계약도 맺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설계업체와 공동 작업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빨리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설계 문제로 조합이 시끄럽다고 합니다. 동호수 추첨 이후 설계 도면을 확인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 도면을 보다 보니까 이게 기둥이 6개가 있는 거예요. 한 3평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탁을 놓을 경우 소파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조합원이 배정받은 40평형 아파트 도면. 커다란 기둥들이 집안 곳곳에 박혀 있는데요. 침실에 있는 기둥이 특히 문제라고 합니다. 1층 산에다의 기둥이 사각형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침실 산하고 산을 어떻게 침대를 놓고 쓸 수 있나요? 침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창고냐, 방이냐. 저도 그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있긴 한데 이거는 최악이네, 최악. 기둥 문제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걸로 보면 시커먼 거는 다 기둥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설계한 경우를 제가 지금 40년 동안 건설업에 종사를 하지만 처음 봅니다. 구조 설계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구조 설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히 좀 배치를 해가면서 하중을 막아가면서 사용 공간이 이제 큰 곳, 거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작은 곳에다가 조금 이제 하중 분산시키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둥 배치도 조금 바꿔놨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구조 설계는 다 설계사에서 하는 거예요. 네. 이 조합원은 배정받은 아파트가 한강변에 바로 붙어있는 동이라 한강 조망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외 가서 물어봤대요. 168 하면 한강 나와요? 168 하면 한강 이렇게 풀어서 보잖아요. 오늘 조합원님께 선보이려 합니다. 그런데 설계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거실 창으로 볼 수 있는 건 아파트 단지뿐이었다는데요. 이 주방이 이렇게 주방에 한강을 막고 있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이번에 임의로 거실하고 주방 바꿨던 거예요. 168D타입의 설계 도면을 그대로 재현해본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실에선 반대편 아파트가 보이죠. 한강에 보이지가 않고 주방에는 작은 창으로만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러자 조합은 변경된 설계도를 다시 내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거실과 주방의 위치를 바꾸자 이 집은 거실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둥과 동배치 등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계. 왜 이런 설계가 나왔을까? 이 컨셉을 처음에 잡을 때 도시계획 심의는 건축 심의는 X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축 배치는 X에서 했고 그러니까 X다 물어보시는 게 정답인데? A 설계 업체에 수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MBC인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예, MBC에서 왔는데요. 네. 저희가 미팅 요청은 수차례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없으면 할 얘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A설계 업체의 용역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21억 원에서 25억 원이 된 도시경관 심의 용역비. 설계 용역비 역시 59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대학의 최종 결정할 사람을 좀 보시면 이게 솔직히 암만 건축을 모른다지만 많이 붙었을 건데 경쟁을. 근데도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해, 증액한 걸 갖다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높게 그 설계비를 갖다 책정을 해줬는데 이건 거기서 좀 뭔가 좀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 바퀴치를 한번 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조합에서의 그 조합장들 한영기 씨에게 원밸리 설계에 관해 물었습니다. 지금 설계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말로 좋은 설계예요. 정말로 좋은 설계다. 네. 정말로. 그는 설계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특별 건축비라는 게 엄청나게 힘든 그러니까 타입이 아까 700세대가 많은 한신사주구는 18개 타입인데요. 우리는 62개라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일반 설계 그래도 찍찍찍 예를 들어 3개월에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8개월, 9개월 걸려요. 한영기 씨는 아크로 리버파크와 원비엘리에 이어 신반포 2차 재건축 사업에도 깊이 관여돼 있습니다. 재건축을 열망하는 조합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조합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조합장은 물론이고 조합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들까지 한영기 씨와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반포 2차 조합이 설립된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A설계업체와의 계약이었습니다. 설계업체 외에도 한영기 씨가 개입된 재건축 사업에 함께 들어간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내가 업체들을 다 끌어갔다 이건 정말 상식 이하의 얘기고요. 그럴 상황도 아니고 정식 경쟁 입찰했어요. 재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클린업 시스템을 만들어 경쟁 입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원베일리의 설계업체 심사표입니다. A업체에 유리한 특별건축구역과 서초구 실적이 배점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신반포 2차 입찰에서는 특별건축구역 설계안을 현상 공모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결국 A업체가 단독 입찰로 선정됐습니다. 그것도 조합원 당사자가 아니면 일반인한테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시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 일어나도 정확히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어떤 대안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게 공론화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클린업 시스템의 허점을 누구보다 한영기 씨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샷시라든지 주방가구라든지 수천 원에 해당되는 업체 선정에 여러분 조합장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원베일리 조합은 설계와 창호 문제로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한 조합장은 원래 이렇게 커다란 홀에서 수시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조합원들로서는 그의 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에겐 조합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미 21일, 22일 동안 우리는 지금 공사 중단 당했어요. 비대용도로 총회를 또 연기하는 총회가 부결되면. 자, 일단 4월 1일부터 공사 중단은 됩니다.
입주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조합원들에게 공사 중단 소식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쳐도 아마 수백억 정도의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우리 한 달에 한 60억 정도의 그 이주비 금융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달이면 120억이에요. 시공사 역시 공사 중단이라는 카드로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많이 된 상태고요. 네. 상주부 같은 거 제 직지비를 중국년에 갖다 놓으신 입장이에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삼성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됐다라고 했을 때 삼성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저희는 장담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협력업체 관계자의 증언은 의미심장합니다. 차 씨도 지금 한용기가 소멸됐어요. 신정동 아파트에 납품했던 업자가 삼성에 지금 X라고 있는데 네 라인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한용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차 씨를 넣은 거죠. 독일 창호를. 지난 방송 이후 삼성물산에서 한 조합원에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조합원을 직접 찾아와 만나기까지 했다는 삼성물산의 직원.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너도 민원의 제기자니까. 삼성물산 감사팀에서 나온 직원이었습니다. 삼성물산에서 감사를 하시다가 일정 수준의 진도가 나가시면 저한테 공유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세요. 그 뒤로 거기까지 그 자리에서 오케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여기 답이 없으신 거죠. 현재 삼성물산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부회장님조차도 옷골 찌르면서 윤리구를 부르짖는 회사에서 그럼 감사팀은 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윤리와 관련돼서 높은 수준의 기준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조금만한 실수도 아마도 더 잡아내려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회사의 기조가. 근데 이건 삼성물산의 감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뭐 일부 확인은 진행 중이고 예. 문제가 있으면 이제 업체 그런 조치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서 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계속 확인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창호 아예 못 바꾸는 거 아닌가요? 조합이 결정을 하면 그거를 뭐 저희는 존중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삼성물산의 감사 의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인 3.3제곱미터당 5,668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와중에 분양가 신기록까지 감히 대한민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는데 어떤 미친놈이 분양가 상한제로 돌아서서 대한민국의 분양가 신기록을 세운다? 그랬더니 이걸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몰라요. 어떻게 이 신기록이 나왔는지. 그러면 다른 단지가 5,668만 나올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나옵니다. 일반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수익은 43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은 어디로 갈까? 그것은 마지막 시공사 그냥 만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에게는 안 돌아가겠고 공사에서 바로 쓸어버린다니까요. 애당초 정인 과제가 없이 가격이 결정돼요. 사실 조사해서 자료를 다 남겼는데 그 근거를 직접 찾았다는 조합원도 있습니다. 삼성물산에도 지금 600억 주려고 이미 예산 다 잡혔죠. 이미 시공사는 그거하고 별도로 600억 더 주려고 지금 올려놨다니까 예산을. 예산 여기 있잖아. 내가 보여드렸잖아.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기 시공사에 가는 돈 600억 이미 예산이 잡혀 있어. 그거는 삼성하고 벌써 이미 짝짝꿍. 벌써 이미 짝짝꿍 돼 있는 거야. 600억 더 주겠다고 이미 이제. 총회 책자에 첨부된 한 장짜리 문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는 공사비 예산. 계약 당시 금액보다 650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조합 총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역대 최고 분양가의 수혜자는 삼성물산이 될 것입니다. 모두 조합원님의 것입니다. 특히 삼성이 공사비를 많이 올리는 이유는 이제 다른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흩뿌리 하려다가 저항에도 부딪히고 그렇게 하다가 뭐 시공사가 계약이 해지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거를 삼성은
좀 쉽게 한 거죠. 내가 우리를 자르면 누가 할 거냐. 삼성물산은 물가 상승, 연면적 증가, 마감재 상향 등을 이유로 650억 원 규모의 공사비 증액을 조합 측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합원들은 조합의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건축 조합은 한국감정원을 통해 공사비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검증해야죠. 그 내역서 뽑아서 검증할 겁니다. 삼성에서 제출해주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저희는 CM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지만 한영기 씨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사비 검증 제출할 동의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비대위가 조합원들을 완전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삼성물산이 자신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다시 해달라. 1조 1,100억짜리. 그러면 삼성은 2조짜리 낼 거고요. 한국감정원은 1조 5천짜리 주겠다 줄 거라는 거라. 이거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건설사에 뭐 공사비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공기가 연장된다라고 하는 건 다 그냥 거짓말이죠. 실제로 지금 2020년 9월까지 한국감정원에 총 11건 정도가 접수가 됐는데 이 중에서 8건은 모두 다 공사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강동 그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공사비가 2,900억 원이나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제도가 건설사한테는 불리하고 오히려 조합원들 유리한 바로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조합과 시공사. 급기야 조합원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들 조합원 가운데는 한영기 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활발하게 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한 3명 정도 찝었어요. 한영기 씨가 찝어가지고는 뭐 이들을 뭐 나중에 이 뭐 이게 뭐 다 끝나고 나면은 철저하게 응징하겠다. 뭐 문자에다가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뭐 협박 중에서도 뭐 특수 협박이죠, 이 정도면. 최근 서울시는 한영기 씨와 재건축 조합들에 대해 기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민원이 있으면 위법사항이 적발이 되면은 저희가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하지만은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에 고발 조치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한영기 씨는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영기 씨가 개입된 후에 시공사가 바뀌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는 자리는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진짜 앞으로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대신 들어온 시공사는 삼성물산이었습니다. 내가 삼성을 지난번에 한 번 삼성 만나가지고 입찰하기 전에 자 일단 들어가자. 어떻게 내가 받았을게 공정하게 의무. 네, 난 삼성을 내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각자의 이해관계만 맞물리면 그 조합이나 조합장이 그 안에서 어떤 편법이나 불법이 있어도 이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들어와서 개선하거나 어떤 이제 제재하거나 이러려는 의지를 가진 조직이 사실 지금은 거의 없다. 문제는 매번 반복되고 있지만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나 또는 정치권이 하지 않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재건축 시장. 이곳에는 정상적인 재건축도 적정한 분양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공행진하는 집값은 오늘도 재건축의 신에게 최고의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비가해 비가해. 안 들으면 아무것도 그러면 그럼. 그러면 우리 원비율이 어디 얼마 가야 될까요? 이사님들 말씀해 보세요. 40억이면 안 되지. 진짜 배짱들 없으시네. 한 50억은 가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는 요 사람들요. 비대위. 즉각 해체해야죠. 아작을 내서 해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거 그림의 떡이에요. 2023년 입주? 죽어도 그건 사수해야 됩니다. 차라리 중단할 바에는 여기 빨리 입주하고요. 1억 5천 가면 팔고 압구정 가세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이란 이유로 문제가 발생해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습니다. 서초구청은 단순 중재로 문제를 넘어가려 했고 이는 한영기 조합장과 삼성물산에게는 면죄부가 되었습니다. 네, 서울시가 뒤늦게나마 진상조사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제기된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의지를 가지고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해봅니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전국의 집값과 연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희 PD수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